안녕하세요. 욕쟁이 마스터 이병옥입니다. 우리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 기어 다니다가 이렇게 커서 막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걷기 시작하잖아요. 제 아들도 기억이 나는 게 그냥 막 짚고 일어나서 넘어지고 하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막 이렇게 걸었던 그 기억에 이 부모의 마음이 녹아 내리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아장아장 걷는 걸음부터 빠른 걸음에 멋있게 걷는 걸음까지 성장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애기한테 하지마, 똑바로 서 이렇게 걸어, 이렇게 시키는 게 요즘 골프 교육이에요. 아주 환장하겠어 제가 보면. 그러면 생각해봐요. 백스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백스윙은 치기 위한 준비를 일단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쭉 활시위를 당기는 거나 같다고. 그럼 거기까지 일단 갔어. 그러면 점점 내려와서 나가면 나갈수록 확장이 되는 게 골프스윙이거든요. 확장이 됐다가 다시 좁아지는 형태인데 이미 확장이 되는 상태에서 공은 맞고 날아가 버리지. 그러면 이 공의 위치가 가운데라는 건 선수들이 가장 확장된 형태의 스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위한 위치인데 여러분의 공 위치도 여겨야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옥스윙 마스터지만 처음으로 타협하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레슨을 해드릴게요. 이게 아장아장 걷는 위치예요. 그래서 스윙 크기가 크지 않고 컴팩트한 느낌으로 바로 안쪽 쿵 하고 피니쉬 하면 당연히 공은 우측으로 날아가다가 들어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겁나니까 막 몸을 크게 움직이지 못하죠. 이거 중심 잡느라 바쁘니까. 그래서 여기서 빡 크게 움직이지 않고 쿵 하니까 정타가 나거든. 그럼 이제 걸음걸이에 대한 자신감은 생겨요. 그러면 제가 시키지 않아도 체중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체중이동을 막 해요. 그럼 체중이동할 때 이 오른발 안쪽의 공의 위치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왔죠. 똑같이 안쪽으로 뺄 건데 여기서 테이크 백을 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각도니까 약간 완만하게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으로 빼고 체중이동을 하면서 쳐주면 공 한번 보세요. 푸시드로우가 과격하게 나는 게 아니라 쭉 펴지면서 지금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탄도도 올라가고 그랬더니 이제 체중이동이 부드러워졌거든요. 그러니까 공을 갖다가 좀 더 안으로 더 들여. 그럼 이제 완전 가운데는 아니야. 그래도 여기선 바로 안으로 빼면 안 돼. 왜? 테이크백 위치에 이어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약간은 이렇게 뺐다면 이거를 조금 둥글게 뺀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완만한 원으로. 그래서 완만한 원으로 하고 체중이동 빵 하고 쳐줬어요. 그랬더니 공이 이제 가운데로 쏠리기 시작하네. 오른쪽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쳤더니 체중이동도 편해. 그러면 공을 가운데로 가지고 왔어요. 가운데로 가지고 와서 똑같이 이번에 테이크백을 약간 만들어주고 백스윙에 들어가죠. 테이크백 하고 체중이동 빵 하고 쳐줬더니 공이 어때요? 푸시드로우는 나는데 거의 스트레이트로 날아가서 스트레이트로 뻗어주는 이러한 공의 형태가 나오죠? 그러면 이번에는 공을 더 왼쪽으로 옮겨봐요. 그때는 약간 오픈 스탠스가 갑니다. 이제 이유가 있죠? 이 상태에서 이번에 테이크백이 더 길어져. 왜냐면 안에서 바퀴 굉장히 원래부터 더 기니까 쭉 가고 이렇게 갔어. 그랬더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칠수록 감기고 나중에 옮겨질수록 스윙이 늘어지기 때문에 원심력을 뺏기고 페이드를 치는 형태로 바뀌는구나. 그리고 체중이동도 굉장히 많아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진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 칠 때 무슨 구질이 나와요? 슬라이스가 나와요. 처음 배우는 사람은요, 훅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성격을 완전히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공을 오른발 쪽에 놓고 치는 건 어색한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옥스윙은 여기에서 오른발 안쪽에다가 두고 안으로 빼서 빵 치면 우측으로 날아가서 가운데로 돌아 들어오는, 그리고 공도 훨씬 더 힘이 좋은 그런 공으로 여러분께 혜택을 드립니다만, 컨벤셔널 스윙은 이쪽으로 이동하는 게, 지금은 제가 아주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5년, 10년 연습법이에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옥스윙으로 골프 편하게 치세요. 그냥 오른발 안쪽에 두고 빵빵 치고 조금 양보한다면 공 한 개 정도 옮겨서 조금의 체중이동, 조금 완만한 인사이드 그런 걸로 만들면 훨씬 여러분들이 잘 칠 수 있습니다. 옥스윙으로 믿음을 가지십시오. 지금까지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